함께하면 더 행복한 목요일 밤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또 저 쟁반 노래방 이후에 네. 오랜만에 네, 네. 여고생 그 교복을 좀 입었어요. 예, 예. 아, 그 저 저희가 원래는 소개를 해투 여고 5대 얼짱이라고 좀 소개를 해야 되는데 엄연경 씨를 제외하고 5대로 좀 맞아야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5대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도저히 제가 이게 입에 떨어지질 않아가지고 네. 그냥 그 우리 엄연경과 친구들로 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엄연경과 친구들. 아니, 근데 저희야 뭐 저 원래 이렇게 여장을 많이 해봤지만 네. 저쪽 친구는 못 봐주겠네요. 저희 진짜 나 파전 좀 자, 오늘은 말이죠. 저희가 좀 이렇게 여고생 복장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오늘 모실 분들이 그 연예계를 대표하는 랜선 남친들이라고 해요. 랜선 남친이 뭐예요? 이거 잘 모르세요? 자, 랜선 남친이라는 네, 전현무 씨가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네. 온라인 속에 상상 속에 내 남자친구. 아. 예, 뭐 요새 많은 여성분들이 이제 온라인 통해서 예. 좋아하는 연예인을 자기 남자친구처럼 애끼고 아. 좋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아, 결국은 그 여성 팬분들이 많은 그렇죠. 남자 연예인들이 되겠네요. 오늘 남자들 나온다는 얘기죠. 엄연경만 개탔네요, 한마디로. 네, 오늘 저의 날이네요. 그러네. 아, 오늘 남자야. 제 역할이 오늘 철저하게 막는 역할입니다. 뭔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철저하게 막는. 아, 오늘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네. 자, 오늘 어떤 분들이 나오실지 우리 랜선 남친들 본격적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첫 번째 랜선 남친, 나세요! 남자 1호! 나세요! 남자 1호! 부장님이 나오신 거 아니 지금 일단 앉으시고 아니 잠깐만 랜선 남친이라고 했는데 오늘 나왔다면 시선왕탈 명치를 때리고 싶은 미친 연기력 그런데 터프한 외모 뒤에 숨겨진 반전 매력의 소유자 극강의 악역으로 나쁜 의성 전성시대 포문을 연 20의 상남자 서울대 출신의 원조 대전 남자 유머와 센스를 겸비한 키보드 워리어 반백사대 육체파 미남 배우 남자로 김은성 안녕 미팅은 처음이라 복학생이야 딱 보기엔 나쁜 남자 같은데 자세히 보면 진짜 나빠 안녕하세요. 아니 좀 약간 느낌이 약간 벤처 사업가 같은 느낌. 복장도 그렇고 IT 업계에 좀 그. 예, 아니 저는 해투에서 전화가 와서 해외 투자 쪽. 그런 느낌이에요. 죄송한데 아, 약간 그런 느낌이세요. 구로 디지털 단지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근데 스타일 너무 멋있으세요. 되게 멋있어요. 김성 씨도 말 직설적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조심하세요. 스타일이 되게 좋으시네. 예. 두 번째 남정을 한번 모셔볼게요. 나세요. 남자 2호. 랜선 남친. 오! 오! 오 마이 갓. 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정은재. 아, 정은재. 방부제, 방부제. 너무 마네킹처럼. 나 저분 처음 봤어요. 밀라비냐. 자, 187에 예, 훤칠한 키. 울긋불긋 예. 울긋불긋 예. 불끈불끈 구정구정의 스리한 외모 불혹을 훌쩍 넘긴 나의 대표가 없는 소년 같은 미소 90년대를 주름잡았던 X세대 아이콘 꺼봉하지만 갖고 싶다 저 남자 남자요 구본스 방부제 지금까지 나나나나 통하네 조용해 주시고요 오 안녕 나 꺼봉이야 야 꺼봉이 진짜 너무 오랜만에 뵈는 오랜만이지 안 변했어 나를 보면 아무리 똑똑한 너희들도 다 꺼봉해질 수 있어 오늘 조심해 예 아니 자 다음은 세 번째 남자 한번 모셔볼게요 나오세요 남자 성호 튜닝 바지 아니에요? 응? 저 코디가 맞는 거야, 지금. 키 182cm의 건장한 체격! 무슨 지상현 씨가 182이에요? 77. 78, 나하고 비싼데. 맞아, 182 맞아요. 예, 예. 무슨 키 180 언저리에 건장한 체격! 태평양만큼 넓은 가슴! 내일 모레 반백살이지만 모성애를 자극하는 멍뭉이 페이스! 아, 무슨 또 지상현 씨가 멍뭉이에요? 아, 그런가요? 그냥 개라고 해. 밤새 병나가를 부르도 끝도 없는 싱싱한 강. 아니, 요도 금방 취해요. 이제는 좀 힘든 강. 남자 3호 지상현!
랜덤 아닌가요? 랜덤 아니죠. 지금 현재까지는 느낌상 네. 약간 좀 불타는 청춘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아, 그나저나 네. 박사장 오랜만에 나 입었는데. 박사장. 얼굴이 저기 무당벌레잖아요. 나이스 멘트. 자, 좋습니다. 다음은 또 어떤 분이 나오실지. 자, 네 번째 남자분 나오세요. 달팽이관까지 달달하게 만드는 로맨틱한 보이스 아련아련 열매 씹어 삼킨 촉촉한 눈빛까지 미국 명문대 출신의 부유함까지 갖춘 레알 엄친아 평생 소장하고 싶은 고막 남친 남자 사오 로이키 명민대 명민대 아니 미안한데 저 컵에 있는 거 세제 아니에요? 아 이거 무슨 맛이야 치아 봄봄봄 봄이 왔네요 그거 알아? 나와 함께하면 매일매일이 봄일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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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아~ 야~ 다섯 번째 남자분 모셨습니다 나와주세요 두고 빨리 설명해봐. 혜민아, 혜민은 다 좋은데 늘 과해요. 조금만 줄이면 좋거든요. 두 번째, 제가. 돼서 기억도 안 나. 옷이 크다. 옷이 크다. 옷이 크다. 김민석 씨도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겠죠. 입꼬리가 부들끌로 하는 촉촉한 입술, 웃으면 치아 12개도 다 보이는 건치 미소 천사. 춤, 노래, 기능, 탑재, 악기 연주는 물론 6개 국어까지 능통한 제니퍼 사랑. 이토록 완벽한 남자를 본 적이 있던가. 남자 해리! 콩콩콩 문 열어주세요. 여러분 자기들 오늘 심쿵 준비해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자 지금 다들 랜선 남친들입니다. 네. 랜선 남친 동기들이에요. 서로 견제하는 거예요. 세대별로 아 김은성 씨가 다른 것보다 헨리 옷이 너무 큰 거 입었다고 지금. 아니요 이거 패션. 아, 패션이에요? 패션. 아, 패션. 예. 이거 긴 거 요즘 유행이라고. 그래요? 이상한 게 유행. 언니가 입으니까 그러면 다른 거지.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야. 김성 씨. 김성 씨 그런 분 아니에요. 마지막 여섯 번째 남자분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187에 권치란 씨의 우유 빛깔 외모 열심을 살아보는 중점 목소리는 덤 주말 안방 극장 얼렘 주의보 발령 심쿵 유발 군남의 정석 리모스백 100점 남자 6호 바로 안효석 안녕 난 안효석이야 잘생겼네 아직 많이 어색하고 낯설 네 잘 부탁해 아 좋겠다 아, 좋겠다. 야, 웃는 거 이쁜 거. 아, 이런 거 손 동작이 되게 자연스럽네. 중반 네. 가서 급격하게 랜선 남친이 예, 예. 아, 뭔가 완성이 됐어요. 저희도 양심 있으면 좀 일어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심 있으면 일어나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몇 번은 저 스튜디오 잘못 알고 오신 거 아니에요? 옆 발코브리카 김민성 씨는 어떻습니까? 여기 좀 처음 받으실 때. 저 뭐 그 좀 깜짝 놀랬죠. 아 예. 예. 제가 뭐 랜선 아저씨, 뭐 랜선 나쁜 놈 이런 거는 해봤는데. 아 랜선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예. 랜선 악담 전문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예. 얼마 전에 그 설리에 대한 아 그러니까. 설리가 됐잖아요. 예, 예.
예, 예, 예.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해 주시고. 아, 예.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고.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아 그러니까 예. 더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고. 아니야. 근데 그렇죠. 이제 뭐 가끔 예. 악플 중에는 이제 관심 종자 예. 이런 얘기 예. 있다고요. 그 제가 이제 뭐 트위터를 한때 되게 열심히 요즘은 이제 선거 기간이라서 좀 안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네. 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아, 아, 그래도 김희성 씨가 조심하는 기간이 있네요. 요즘 좀 잃을 게 많이 생겨서. 저는 잃을 게 없어서 그냥. 아, 이미 많이 올라오셨어요. 아, 솔직하게. 아, 이제는 좀 잃을 게 좀 생겼어. 김희성 네, 많이 올라왔죠. 뭐, 인생 뭐 있어, 그러고 있었는데. 아, 이제는 조금. 대선 끝나면 이제 바로 또. 시발. 아, 지금 김희성 씨가 최초 고백입니다. 지금은 잠시 내가 쉬는 것일 뿐 다시 곧 돌아가신다고. 긴장들 해라. 예. 아닙니다. 예. 다른 토크쇼는 안 나가겠다고 하셨다가 저희 해투를 이렇게 나와주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뭐 최근에는 좀 이것저것 예능 프로그램들 많이 좀 출연 제의들이 있었는데 예, 예, 예. 좀 무섭기도 하고 연기할 때는 제가 아닌 어떤 캐릭터 뒤에 예, 제가 숨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냥 제가 이렇게 벗은 것처럼 저 자신을 다 드러내야 되잖아요. 해투는 아무래도 유재석 씨도 좋고 다른 분들도 만만하고 그래서 이쪽은 좋고 우린 만만하다는 건데 저희를 장난경 씨 저희를 좀 죄송한데 아직 미혼이신. 저는 결혼 여러 번 해봤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여러 번 해봤어요. 네, 몇 번 해봤어요. 지금은 이제 싱글이신 거고. 네, 이제는 아, 싱글이 안 하는 게 낫겠다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아, 싱글이시고. 아, 여자친구랑 같이 살고 있어요. 멋있는 거예요. 말을 제발 정리를 해주세요. 아, 결혼을 여러 번 해봤는데. 정말 근데? 지금은? 이제는 결혼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싶어서 그냥 같이 살기만 하고. 그거 최초로 공개해서 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러세요? 제가 이런 데 나온 게 최초래서. 아~ 여자친구랑. 아, 지금 얘기하시면 하나하나가 다 최초가 되는 거래요? 그렇죠. 역사를 쓰고 있어요. 제 이제 주관적인 이야기인데, 네네. 이런 분들한테 제안을 둬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 번을 하면 저희가 횟수가 줄잖아요. 그럼 무슨 상관이에요? 이런 건 있어요. 죄송한데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능력이 있는 건 그래도 우리한테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지상열 씨 너무 좋아요. 한 마리랑 막 하자. 죄송합니다. 지금 양심 있으면 좀 일어나셔야 돼요. 스튜디오 잡아가지고 오신 거 아니에요? 시간 안 걸렸어요. 혹시 화나신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뭐 아나운서랑 조금 성을 샀었는데. 아, 내가 입기가 많구나. 좀 장난 아니었어. 한강 같이. 뭐야? 너 왜 이렇게 가라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예.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무기가 따로 있으세요? 이렇게 막말하면 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막말을 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막말하면. 근데 막말 속에 살짝 칭찬을 섞죠. 아, 그래요? 네. 예를 들면 약간 독서를 좀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박명수 씨한테 뭐 얘기한다고. 이쁨은 다야. 좋지. 좋을 줄 알아야지. 한참 웃겨본 게 한 3년 된 것 같아. 이제 마무리는 되는데. 잠깐만. 여자한테는 이쁘면, 너 이쁘면 그렇게 행동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 이쁘다는 게 깔려있으니까? 그렇죠. 기분이 나쁘진 않네? 오늘 명수 씨 워낙 아름다우셔서. 이렇게 좀 칭찬을 하는 듯 하지만 뒤에는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섞어주신다니. 가능합니까, 유재석 씨한테? 저한테도 좀. 유재석 씨한테 한다면 뭐. 아무한테나 착한 사람 매력 없어. 나한테만 잘해준 게 있지. 칭찬도 있지만. 그렇지. 매력 없어라는 독설도 있고. 재석 씨 누구한테나 좀 친절하고. 전혀 무시할 때는. 너무 막 사는 거 아니니? 너무 진심? 그냥 쌍욕 아니에요? 칭찬이 없는데요? 칭찬이 없어요. 야, 이거. 사람에 따라 칭찬 파트가 없는 사람도 있고. 사실 저는 전현무 씨 처음 방송에 나왔을 때 뭐 저런 게 다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햄버거 CF나 그 비타민 음료 CF 이런 걸 보면서 아 존중해야겠다. 저 사람은 다 내려놓고 사는구나. 존중해야겠다. 저 사람은 다 내려놓고 사는구나. 칭찬이죠? 칭찬이에요. 칭찬이죠. 엄영경 씨도 한번 해주시죠, 엄영경 씨. 엄영경 씨? 남들한테 너무 친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
볼일 없는 사람들한테 지나치게 친절하게. 우리 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짜는 거 아니에요? 잘 성공 여기 사실 나는 대빵을 먹은 거야 지금. 실컷 실컷 말해. 독소리인데 매력이 있네. 네, 진짜. 독소리인데 매력이 있어. 저도 뭐. 조세호 씨도. 말대가리 썼을 때부터 좋았어. 말대가리. 감사합니다. 혹시 독소리는 따로? 요즘은 그렇게 좋지 않아. 와 진짜 이게 더 파이팅 해야 되겠네. 아 그래요. 네. 사실은 조세호 씨 항상 제가 되게 좋아하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 진짜 기분이 나쁘지가 안 돼요. 아니 진짜 안 돼. 나쁘라고 하는 게 누구야? 매력이 엄청 많아요. 자 이제 곧 선거만 끝나면 김일숙 씨가 다시 돌아갑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두 번 숙신 어떻습니까? 랜선 남친 특집 서해 받았을 때. 저는 사실 그 말뜻을 몰라서 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알려주더라고요. 말뜻을 알고 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그리고서 물어봤죠. 혹시 다른 사람 섭외하려다 잘 안 돼서 저한테 전화한 거 아니냐고. 아 근데 오늘 복장은 제일 그 남친들까지 잘 안 하는 정도로. 평소에 이런 옷 입을 일이 별로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 10년 동안 연애를 못 해봤다는 게 사실이에요. 예. 아 거짓말이잖아요. 아 제가 어떻게 해요? 기사에도 다 좀 나고 인터뷰도 했었는데 10년을. 아, 요즘 거짓말하면 안 되죠. 아, 그러니까. 예, 정말 10년 이제 넘었죠? 예, 11년 진짜요? 됐죠. 예. 썸도 없으셨나요? 1년에 한두 번씩은 있는데. 근데 이게 2년이 잘 안 닿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한 해 안에 지나니까 신중해지더라고요. 아~ 사람을 만나는 거 자체가 쉽지가 않아서. 신체 건강하면 남자로서 네. 여자를 좀 더 생각하고 만나게 될 텐데 어디 뭐 안 좋은 데 있으세요? 아, 몸이요? 예. 안 좋은 데가 있어도 이제 숨겨야죠. 결혼할 때까지는 숨겨야죠. 숨겨야 척해야지. 아 저기 우리 저 우리 지상렬 씨도 사실 그 랜선 남친 특집 저희 그 해투에 얼마 전에도 출연하셨고 올해도 출연을 하시지 않으셨었어요? 제가 오늘까지 11번 출연이에요. 방구 아니에요 방구? 방구의 방구 원고 아니 오늘은 드디어 랜선 남친에도 출연 11번의 특집에 다 걸린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구본승 씨가 뭐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사람이 이제 오래 살고 봐야 되는데 예. 버텨야 된다. 쥐구멍에도 곁들 날이 있다. 정말 살만한 세상. 약간 많이 근데 거고. 지상렬 씨를 네. 좋아하는 이성들 마니아층이 있어요. 마니아층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도 뭐 이런 거 잘 그 표현은 하는데 제가 오랜만에 그 자가발전으로 이제 혀를 굴려보면 예. 그런 게 아니고 얼마 전에도 뭐 전국 갔는데 조보아 씨가 조보아? 여기 이 멤버들 중에서 가장 같이 여기서 지내고 싶은 멤버가 상렬이 오빠다. 왜냐면 거기서 안 지낼 거야. 그런 얘기를. 그래 그 자가 안 나네. 그리고 지상렬 씨나 저를 선택 그래야 여성 배우들의 이미지가 좋아지잖아요. 네. 이미지가 네. 이미지가 좋아져요. 난 그게 이제 출은 줄 알았는데. 실제긴 했겠지만. 아니 지상우 씨도 네. 지금 사실 그런 쌈을 턴다고 하죠. 네. 그런 좀 인연들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얼마 전에 모 아나운서랑도 조금 썸을 탔었는데. 진짜요? 네네. 어디 아나운서요? 예? 어디? 아 이게 공개가 됐던 거예요?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뭐야? 아나운서 썸 탔다. 얼마 전에 그 아나운서 분을 뵀는데 네. 근데 아 나이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뭐, 예. 여자분 나이가 위로요? 많아요? 아니 위로? 나보다 위는 아나운서 간부야. 야 그러면 이게 또 좀 잘 될 그 어떤 가능성이 좀 있는 아직까지는 뭐 여지를 좀 진짜? 유재석, 나경원에 이어서 또 새로운 커플이 나오는 겁니까? 우와. 뭐 사람 뭐 팔자는 뭐 그러니까 잘했으면 좋겠다. 이제 받은 거 다시 돌려주면 되겠네요. 이제. 예, 축의금이요. 예. 저도 대충 이렇게 그녀랑 따져봤더니 제가 예. 여태까지 축의금 낸 게 보니까 현찰로 한 5억 되더라고요. 진짜요? 네네. 아니 50을 살았으니까. 그 사람 저한테 10만 원 내셨던데 어떻게 5억인가? 5억 중에 10만 원인데요. 미안한데 10만 원어치 때리면 안 돼요? 아 축의금을 왜 밝혀요? 뭘 또 따져보세요 김희성 씨. 아, 옆에서 계속 그런 거 뭐 하면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따져봐 너무 꼼꼼해 계속 우리가 말이나 리플 달고 그죠 다음은 우리 로이키 네. 아 좀 함께 해줬는데 아까부터 사실 저는 아, 랜선 남친 특집이라서 처음에 너무 감사하고 사실 또 해피투게더 첫 출연이기도 하고 아 그래요? 네. 아 그랬나? 네 되게 나오고 싶어 했었던 상황이라 근데 그 라인업을 이제 보고서는 저는 사실 정말로 계속 지상렬
선배님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전 너무 팬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예. 언어유희 이런 예. 거를 너무 좋아했었어서 아, 랜선 남친이 다 안 어울린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지만 근데요? 저는 굉장히 어울리는 분이라고 이렇게 머리 길게 하실 때 있었죠, 그거. 네, 네. 비교를 해보면 지금의 모습은 정말 너무 많이 멋있어진다. 아, 그럼요. 아니, 여기서 되게 웃는 거 아니야, 지금. 은근히 로이킴이 유명이네요. 약간 좀 굉장히 본인 얘기 좀 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앨범이 곧 나올 갑자기 지금 무슨 얘기야? 네, 그래서 나와봤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나와봤다고. 아, 랜선이 아, 뭐 랜선가 랜선 남친도 남친이지만 성희롱도 내가 좋아했지만 내가 일단 앨범이 나와서 굉장히 솔직한 얘기네. 랜선집에서도 나왔겠네. 예, 예, 그럼요. 근데 오늘 헨리 씨가 특별히 로이킴 씨한테 잘 보여야 될 이유가 있다고. 왜요? 아, 왜요? 갑자기 왜요? 아, 왜 그래? 왜 그래? 아, 왜요? 왜 그래요?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아니, 이거 얘기를 하셔야죠. 안 했는데 네. 근데 그 누나가 와우. 아, 진짜? 미인이에요? 아, 친구가? 오. 아, 진짜? 아, 진짜? 네. 그래요? 근데 우리 그 친구, 저 주변 친구들 그 누나랑 되게 친하고 그 한 번 아, 로이킴 누나랑 친한 분이 있구나, 주 네네네, 제가 한번 봤는데 아니, 헨리 이상형이라고 그랬더니 아, 비슷해요. 오, 진짜로? 오. 한강 같이 갔어요. 어? 뭐야? 로이킴 뭐라고? 아니! 아니, 거기서 텐트, 약간 텐트 있어. 캠핑, 캠핑. 캠핑 했어. 빵카, 빵카? 둘이는 아니에요. 아니, 그 둘이 말고요. 아, 그치. 아, 그래요. 왜? 둘은 아니지. 왜 신나겠어. 어, 진짜. 알바다 아니, 로이한테 한 번 더 얘기를 안 했는데. 아, 누나가 좀 헨리 만났었다는 얘기 안 했어요? 아, 근데 안다는 얘기는 했었죠. 주변 사람들이 헨리 형을 알고 있어서. 또 무슨 얘기였어? 그 얘기 이상으로 한 적이 없었는데 뭐가 있었나? 텐트는 좀 세네요. 아니, 텐트가 한강이었고 캠핑에 있었어. 낮에 한 거네. 헨리, 누나가 어떤 분인지 한번 얘기를 아니야? 자세히 한번 해줘봐요. 아, 로이 누나가 되게 일단 보면은 예. 되게 고급스러워요. 그런 느낌이에요. 저 처음 봤을 때 그냥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저를 긴장하게 만든 사람들 별로 내가 약간 좀 그 이게 뭐 표현으로 막 나의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이다. 이런. 아직까지 저 말을 한 뭐 단어 한 다섯 마디밖에 안 했어요. 로이킴 누나가 진짜 우리 사진이 좀 사진이 있습니다. 얼굴이야 미인이시네. 로이하고 좀 다른 사진. 어,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아, 미인이야. 아까 그 느낌. 헨리 이상형 맞네. 키도 크고 로이 누나가 약간 내가 만약 결혼한다면 그런 느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적극적이다. 야, 잘하면 헨리 당장 결혼할 수 있겠다. 지금 찾고 있어요. 네, future wife. 아, 본인은 아, 진짜? future wife 찾고 본인은 실제로 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준비 됐어요, 저는. 아니, 이게 또 헨리랑 늘 만나서 얘기해보면 늘 결혼하고 싶다는 얘기래요. 중독적이 궁금한 건데 왜냐면 로이킴이 또 저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헨리 뭐 저랑 나이를 떠나서 어찌됐든 여기가 저기 아닙니까? 동생이잖아요. 동생이죠. 누구의 남편이 됐으면 좋겠냐 이거를 쓱 한번 이렇게 알아서 좀 뭐 하시는 남자면 뭐 하시는 거예요? 와이프 말고 이프 또 저 미국식이니까 나이 차이 티 나시잖아요. 그런 걸 떠나가지고 사랑한다면 우리 매형이 됐으면 좋겠다. 아, 그냥 장난으로 그런 거. 아, 그래요? 헨리냐 여리냐? 아, 그래요? 헨리냐 여리냐? 헨리죠 헨리죠. 헨리죠 헨리죠. 잠깐만. 왜? 스크래치. 스크래치가 뭐야? 아니, 네. 조금이라도 기대를 가진 게 너무 아니, 그렇지 않아요. 누나가 좋다면 어떻게 할 거야? 누나가 좋다면. 그거는 뭐 좋으면 좋은 거죠. 아, 진짜? 그렇죠. 누나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절대 없죠. 그러면은 서로 딜을 하면 어때요? 딜이요? 저기 무슨 딜? 헨리 동생이 저 미스 토론토라며. 어, 그 이쪽 소개를 해주고 누나를 손에 받고 그러면 되잖아. 와, 아, 진짜요? 헨리 그러면 되잖아. 아, 표정 좋아지는 거 봐. 이렇게 미스 토론토야. 같이 이렇게 만나. 아니 헨리 씨 동생 사진을 좀 만나볼까요? 사진. 이렇게. 아니 아까 누나도 이쁘다. 이쁘다. 아니 우리 동생 근데 미스 토론토 그거 했는데 안 이뻐요.
뭔 소리야? 누나보다 진짜 안 좋아해? 전형적으로 자기 본인 동생을 소개시켜주기 싫으면 자기 동생 안 이쁘다고 만들어. 아니, 그거 아니야. 본인 여동생을 또 안 소개시켜주고 그래. 왜 그래? 누나는 좋다고 그러면서. 왜? 되게 팔을 치면서 왜? 아니, 나는. 왜? 왜? 야, 근데 당연히 그래. 나이로만 보면 딱딱 맞는데. 그 의사를 좀 그쪽도 좀 물어보고. 그럼 우리 다음에 아까랑 표정 굉장히 달라졌다. 아까 자꾸 그 이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자꾸 울어. 야, 나는 난 나쁜 사람 아니야. 막상 방송에서 이렇게 하고 집에 가자마자 누나 잠깐 나 좀 봐. 백미양 절대 안 돼. 누나 진짜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 절대 안 돼. 알지? 기획자도 꺼내지 마. 아니 근데 혜미가 워낙에 결혼하고 싶어하는 건 전 알고 있었는데 서른도 아직 안 됐잖아요, 그죠? 네네네. 근데 결혼정보업체 등록을 혜미가도 고민을 했대요. 아, 그럼 어떻게 싶은가 봐.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살아보니까 자기의 짝을 찾는 게 정말 쉽지 않다고. 아, 그렇지. 저는 그거 계속 느끼고 있어요. 네. 아, 너무 안 나타나니까 그냥 그런 업체를 하면은 어떨까 고민을 했어요. 업체? 나 안 했어요. 등록 안 했어요? 연예인이 거기서 그런데 이렇게 나가는 게 조금 진짜 고민했구나. 좀 그럴 것 같아서. 진짜 외로웠구나. 진짜 외로워요. 그나저나 혜니 씨가 3년 만에 디지털 싱글이 좀 나왔다고 그래요. 네. 제목이 뭐야, 제목? 네. 제목은 사랑 좀 하고 싶어. 아, 진짜, 진짜 진심이 있네. 왜 갑자기 로이킹을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해? 아,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사랑 좀 하고 싶은데 네가 막지 마라 이런 지금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아니겠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잘 좀 들어. 노래 빨리 부르세요. 가사 진짜 열심히 썼어요. 진심. 네, 근데 로이킹 오해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런 얘기 하지 이상한 거야. 아니, 가사 잘 들으세요? 네. 미치겠어 난 나도 이제 사랑 좀 하고 싶어. 옷에 젖어지나는 그런 애들 말고 사랑이 하고 싶어. 이런 거예요. 노래 너무 좋고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노래 자체가 이제 많이 뭔가 좀 스쳐 지나가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그런 노래인가 싶어갖고 확실한 건 헨리는 네. 되게 오래 연애를 하다가 되게 오래 쉬고 있죠. 9년 동안 연애를 안 했어요. 아 그래요? 9년 동안 연애한 여자친구 있었는데 아니 이걸 좋네. 우리 헨리는 사실 저 방송을 많이 하고 하니까 7, 8년 동안 연애를 안 했다는 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 저 진짜 한 번도 안 했어요. 없었어요. 쉽게 연애를 안 해요.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닐까요? 아니요, 전 절대 높지. 아니, 눈이 높은데 누나가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니까 높다는 거죠. 김성 씨는 어떠세요? 너무 이렇게 막 나의 인생 동반자를 만나고 싶을 때, 요럴 때. 본인이 눈이 높은 것보다 그동안 만났던 다른 여자분들이 눈이 높았을 수도 있어요. 여자들이 싫어했을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죠. 네가 높은 거 내가 더 높았다. 그러면은 저 그러니까 자기 잘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 구번승 씨는 좀 어떻습니까? 연애 뭐 방법이 있어요? 본인만의? 일상적으로 다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엘리베이터 타고 이럴 때 뭐 여자분들 먼저 타게 하고 이제 물도 좀 따라드리고 식사할 때 좀 숟가락도 놔주고 이러면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평범할지 모르는데 그분들이 봤을 때는 어쨌든 이거 연인이니까 그거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생활 속에 좀 작은 배려들을 좀 많이 하신다니 그리고 그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다 이렇게 소문을 내고 다니시더라고요. 아 제가 그거 모르는구나. 네. 조금 전에 당했어요 제가. 뭐요? 대기실에서 잠깐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충분히 제가 지나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길 좀 내어드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길이 이만큼 남아있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약간의 어떤 가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은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저한테까지 이 방법을 들고 다니는 효과를 보려고 하는데 천천히요. 10년 차 하고 있습니다. 안효섭 씨도 첫 출연이시잖아요. 네네, 첫 처음 나왔습니다. 잘생겼다. 아, 근데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잘생겼다. 아니, 여자들이 난리 나겠다, 진짜. 이거는 뭐. 정말 잘생겼네요. 약간 윤태영 씨 느낌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김내원 씨. 김내원 씨. 아니, 그건 다 있어. 저 누구 닮았다는 얘기를 좀 들으세요, 혹시 이미지가. 김내원 씨죠. 최근에는 김우빈 선배님. 김우빈. 김영건 선배님. 아, 좀 그만 좀 하세요. 뭐라는 거예요? 아, 뭐라 그러세요? 김희성 씨가 선배님이. 아, 이 사람 저 사람 닮으면 안 좋은데. 이 사람 저 사람 좋은 거면 저 닮았잖아요. 김희성 씨도 누구 닮았나요? 닮았다는 얘기. 저는 사람 닮았다는 얘기 별로 안 듣고 누구? 고양이 닮았다는 얘기. 고양이. 아, 맞아. 이 작가에 들어갈 때 이 고양이.
이자카야 들어갈 때 이 고양이. 아, 효섭씨 데뷔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효섭씨는? 이제 1년 반 정도 됐어요. 효섭씨는? 관린도 잘해요. 아, JYP래요. 효섭씨. 아, 정말. 춤이 괜찮아요? 노래가 괜찮아요? 둘 다 안 괜찮은데 노래 그냥 그나마. 노래. 네. 노래 한번, 노래가 그럼 노래 조금만 한번. 예. 예. 2년 동안 뭐 했는지 봅시다. 선배 좀 켜시죠. 비 내리는 거리에서 그때 모습 생각해 이룰 수 없었던 그대와 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생각하네. 아니, 공반 소반을 딱 쓰네요. 아니, 공반 소반, 정확히. 공반 소반을 진짜 많이 쓰시네요. 배풀이 먹어요. 예. 왜요? 바이브레이션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래요? 두 마디 만에 두 번 꺾였어요. 이름이 너무 써가지고. 박진영 씨가 해준 말이 있다고. 아, 뭐 있어요? 어떤 말? 좋다. 제이와이피에 있었는데 2년 동안 많이 하셨는데 아 좋다. 근데 JYP 연습생 출신이잖아요. 네, JYP에 네. 들어간 계기가 있어요? 그 제가 캐나다에서 이제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아 그래요? 근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모르는 번호로 알아서 그냥 어떻게 아셨는지 아직도 모르는데 거기 이제 신인개발팀께서 보자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2주 후에 연락이 와서 오게 됐어요. 아니 갓세븐을 준비했었어요? 네. 아 그때 같은 시기에 사실 다 형들이랑 살았었거든요, 숙소에. 그래서 원래 딱 그 팀이 만들어진 시기에 제가 같이 연습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프로젝트 팀에 들어가지 못했죠. 아무래도 그때 실력도 좀 그랬고 이제 키도 사실 그때 혼자 너무 우뚝 서 있기도 하고 진짜. 아니 저는 그게 원망스러웠어요 그때는. 키가 그럴 수 있지. 아니 진짜 그럴 수 있었겠어. 아니 왜냐면 거기 이게 전체적인 조화가 또. 그래서 저는 정말 작아지고 싶었었어요 정말로. 아 그래서 진짜 많이 속상했겠다. 네. 왜냐면 이제 팔다리가 길면 확실히 좀 불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니 갓세븐 사실 준비를 했으면은 댄스도 춤은 했을 텐데. 아 이거 조금만 한번 좀 보여주면 안 돼요? 하고 싶은데 잠시만 첫 동작이 뭐더라? 이거 해. 오, 근데 있어. 아, 마이클 잭슨이네. 진짜 원래 잘 추네. 아, 기절한다. 한번 해 볼게요. 그럼. 그래 그래. 그럼 한번. 아, 그래요. 그래요. 있어. 아, 잠깐 이거 뭐야? 일단 확실한 거는 요거는 진짜 약간 비씨 느낌이 나서 네. 혼자서 딱 딱 끊을 줄 아네. 멋있네. 아니 그럼 멋있어요. 지금은 이제 다른 기획사에 있으신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배우 회사에 있습니다. 아, 아깝다. 아, 이게 저 사장님이 봤으면은 약간 지금 다른 네. 이거 한번 박지정 씨가 봤으면 지금 땅을 네. 쳤어요. 아, 이제 뜨겠는데요? 많이 떴어요, 형님. 떴어요, 안 돼요. 아, 네. 아, 로이킴이 계속 보고 있어요. 누나 해주려고. 아, 누나 소개시켜주려고 계속 보고 있어요, 지금. 아, 저 정도면 괜찮습니까? 누나가 좀 그만 얘기해요. 왜 저 누나 얘기를 그만 좀 하세요. 아유. 잘 먹고 잘 내고 있는 사람인데. 왜? 예. 왜 여기서? 예. 그래! 세게 네. 나오네. 이거 이제 삐졌어. 눈 없는 사람 서로 닮았어? 아, 정말. 아, 이거 참. 김의성 씨가 예. 와, 출연 작품 중에 흥행작이 정말 많죠. 아, 진짜 기가 막히네. 다 본 것 같아요, 다. 건축학개론 관수안, 네. 부산행, 암살, 생물, 법문사제들. 아니, 근데 네. 저는 그 갑자기 그 김의성 씨가 굉장히 어디선가 익숙한데 갑자기 이렇게 어디 영화에 자주 보이시더라고요. 왜 갑자기 이렇게 확 부각되신 거예요? 갑자기 부각된 게 아니라 제가 연기를 옛날에 젊을 때 하다가 예. 그 다른 일 하다가 아 전에 아 그러셨구나. 다시 연기한 지 이제 5년 6년
아니 5년 동안 네. 31 작품을 하셨는데 우와. 아니 근데 이렇게 다작을 하신 게 뭐 좀 이유가 있었을까요? 단가가 싸서 알겠습니다. 압니다. 네. 네. 지금은 안 그렇죠? 이제 좀 작품 줄이려고요. 아~ 아~ 이제는 어느 정도 솔직하게 먼저 이제 금액적으로 어느 작품에서부터 그때 확 좀 이슈가 되신 거예요? 부산행 이후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부산행이 제일 아~ 제가 했었고. 아 근데 진짜 부산행은 보면서 다른 분들 가격 가격 가격도 저런 가격이었어. 진짜 화가 났다. 아니 가격도 조금 진짜 저런 가격이었어. 그냥 나오시기만 하면 일단 다 사람들이 욕을.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악역이라고 남들이 하지만 그 배역을 완전히 이해해야지 연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이게 야, 이 새끼 나빠 이러면서 어떻게 연기를 어. 하겠어요, 그 역할을. 그래서 그냥 대부분 제 안에도 다 나쁜 게 있으니까 아, 그걸 끄집어내서 찾아서 하는데 부산행은 연상호 감독분이 네. 원래 애니메이션 하던 분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돼지의 왕 이런 거 서울역은 그 다음에 했지만 굉장히 제가 좋아했었어요. 아, 그래서 연상호가 실사 영화를 한다. 그리고 그게 좀비 영화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아, 들으셨 네, 정보를 딱 주셨구나. 네, 그래서 예. 야, 무조건 들어가자. 막 사방에다 주변에다 전화도 하고 연상호 씨한테도 직접 연상호 감독한테도 전화해서 나 좀 껴줘 막 이러고 야, 됐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보내줬어요. 시나리오 보고 해야겠는데? 이거는 역할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쁜 사람이에요. 너무 악역이다. 네, 악역이 어떤 주인공. 아니, 진짜 이거는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아니, 진짜. 너무 나쁜 사람이 기차를 탔어요, 정말. 아니, 감독이랑 싸웠죠, 처음. 좀 이거 좀 이해할 수 있게는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이거 그리고. 뭐 소리를 질러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뭐 좀 계속 소리를 질러. 뭐 내면의 연기가 좀 있어야 되지 않아 그랬더니 감독이 아니요 제 영화니까 제 마음대로 해주세요. 오, 아, 그분 강단인데. 제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악당처럼 와와 그렇게 약간 네. 약간 지나치다 소리를 좀 많이 줘. 맞아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부산행이 1,200만을 넘기면 네. 마동석 씨한테 명치를 세게 맞겠다는 거 하셨잖아요. 맞으셨어요? 맞았어요. 죽겠다는 얘긴데. 안 넘었기 때문에 안 맞아요. 안 넘었구나. 아, 굉장한. 아니, 마지막 최종이 한 1,150만. 150만? 홍보영에서 50만 되셨으면 좋겠다. 제가 1,140만 됐을 때 제가 그 SNS에다가 아, 부산의 관람을 멈춰주세요. 근데 재밌네. 부산의 이후에 뭔가 좀 출연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이제 확실하게 조금 뭔가 네네네. 네, 네. 아, 좀 그렇게 네. 좀 네. 업이 됐어요. 이제 제작자들이 저를 좀 살려. 정말 무기까지 보이네요.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구번승 씨. 아, 아 네. 일단 축하를 좀 드려요. 네, 네. 5년 만에 드라마 주인공이 되셨어요. 아~ 야, 내가 다 느끼더라고요. 봤어요. 아침 드라마 주인공. 네? 아니, 일을 잘 풀리시는데 이제 그 연애도 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불타는 네. 청춘을 보면 이제 김국진 씨하고 강수지 씨가 그렇죠. 이제 커플로 이렇게 저 계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좀 부럽거나 나도 그 안에서 좀 만들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없으셨어요? 저도 지금 동생들 정도 나이 때는 잘 몰랐는데 이 정도 나이가 되니까 마냥 연애가 다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를 주변 사람들이나 이런 간접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많이 배우거든요. 아니, 김국진, 강수지 씨 보면서도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 강수지 씨 아니 오해가 될까 지금 강수지 씨 보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 아 이분들은 좀 다르더라. 그래서 저는 이분들은 보고 있으면 뭐라 그럴까 마치 정말 오래된 연인 같은 거 그러니까 단순하게 외모만 닮으신 게 아니라 성격도 비슷하고 굉장히 이렇게 두 분이 약간 좀 인연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좀 남달라요. 근데 손 표현은 약간 이렇게 흥 있는 것처럼 근데 당황하시는 분 아니 굉장히 좋으십니다. 사이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나는 뭐 특별히 이렇게 좀 담고 싶진 않다. 아 담 고 싶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뭐예요? 밖에를 편하게 다니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아무래도 국진이 형님이 이렇게 아, 또 저 국진이 형님도 약간, 약간 조심스러워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자친구가 생기면 그냥 편하게 데이트하고 그러고 싶어요. 지상렬 씨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혹시나 지금 그 우리 그분하고 좀 잘 되면 이제 공개 연애를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그렇죠. 뭐 저는 뭐 어디 뭐 일부러 뭐 차 안에서 뭐 연애를 해야겠다 뭐 이런 건 없고요. 제가 원래 행보 자체가 그냥 내추럴한 거 좋아해가지고요. 그냥 뭐 내 여자 있으면 뭐 지상렬 여자다라고 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혹시 근데 그분이 좀 그걸 좀 그분이 동의해줘야죠. 동의가 안 하시면 그분이 좀 그런 데만 연락을 하고 싶다. 그분이 좀 그런 데만 연락을 하고 싶다. 빵카 생활을 하시는 빵카 생활을 하시는
두꺼비 사랑을 원하면, 두더지 사랑을 원하면, 땅굴 사랑을 원하면. 두더지 사랑까지 원해요. 자, 이제는 비밀 연애 이런 것보다는 빵카 사랑. 여자친구의 동의만 구한다. 차 안에서 그 얼마나 촌스러운 얘기입니까? 또 구호 중에 하나 모르겠네요. 빵카 사랑. 사실 저 로이킴이야말로 진짜 뭐 좀 알려진, 뭐 또 좀 엄친아잖아요. 그렇죠.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동문. 아, 그래요? 그죠? 네, 같은 대학교. 홍지타운. 그 학교는 들어가기 어려워요? 물론 들어가기 쉽지는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아니 학창시절에 공부 진짜 굉장히 잘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제가 우물하는 개구리였구나라는 걸 많이 깨닫게 해준 학교죠. 대학교에서 한국의 저스틴 비버로 통한다고. 아, 진짜? 본인이 소문낸 거 아닙니까? 아니 코리아 저스틴 비버. 조금은 있는데 그게 그쪽 거짓하는 쪽에서는 한국의 저스틴 비버예요? 잘 모른다고. 그래도 와준다는 게 많은데 제가 한창 이제 슈퍼스타 K 오디션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바로 학교 돌아갔을 때 그때 이제 그런 소문이 돌았나 봐요. 그 저희 이 한국인 유학생들 사이에서 넘어서서 이제 그 좀 학교 전체로 좀 소문이 네, 한국에서 되게 뭐 유명한 K-POP 스타가 온다. 학교 소문이 쫙 났구나. 이상 그러니까 뭐 되게 좀 과장돼서 소문이 났어요. 학교의 명물이었군요. 저는 그래서 아 그럼 나 가면은 그런 기숙사 같은 것도 좀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고 괜히 행여나 누가 이렇게 막 들어올 것 같고 바로 연예인병에 네 바로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이제 갔는데 연예인병을 넘어서 이제 비법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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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는데 내 스스로 비버라고 생각하면 갔는데 단 한 명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무도 못 알아봐서 소문이 그렇게 났는데 말이 안 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한국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야, 한국의 K-POP 스타가 우리 학교에 다닌대. 왜 이렇게 많대? 네.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몇 번이 있었어요. 저희 그 중국에서 차우샤오랑 비슷한 상황인 거죠. 아니, 중국에 이렇게 갖고 왔다 갔다 하면 조세호 씨 그 차우샤오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벙커 사람처럼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지금도 뭐 중국 SNS로는 팬분들한테 메시지가 오니까요. 뭐라고 와요? 네, Don't come to China. 동포차이나 우동 라이크. 그런 반응이네요. 많이 올라와가지고 다 볼 수가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유동 라이크. 세호도 여기서 이 정도 역할이면 해투에서 걷어내야 돼. 아, 그래서 곧 조세호 씨를 위해 빵카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지나기만 해봐. 요즘 들어서 계속 우리 피디님께서 커피 한잔 하자고. 네. 아, 지금 절대 마시면 안 돼요. 네, 굉장히. 저는 저 김희성 선배님이 그 서울대학교 나오신 거 처음 알았어요. 아, 예. 공부 진짜 잘하셨나 보네요. 아니, 근데 다른 것도 네. IQ가 153이세요. 와, 거의 멘사급인데요? 아, 근데 뭐, 153. 멘사급이 아니라 어렸을 때는 그런 거 IQ 재면 되게 잘 나와요. 예, 예. 어, 근데 저희도 어렸을 때 쟤한테 안 나오던데. 안 나오던데. 그 사람 좀 다른 거. 전공이 수고를 진짜 잘하셨구나. 경영학과. 와우. 경영학과. 경영은 더 들어가기 어려워요. 원래 장래희망이 배우는 아니셨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원래는 그 역사학자가 되고 싶었는데 고등학교 때. 아 근데 진짜 역사학자도 참 잘 어울리죠. 괜찮죠. 네. 멀리서 보면 인디아나 존스예요, 그죠? 그랬는데 시험을 너무 잘 봐버려가지고. 은근히 되게 자랑 많이 하시는 스타일. 할 수 있을 때는요. 그냥 책 보는 거 되게 좋아해서 5살, 6살 때부터 책 정말 많이 봤어요. 하루에 한 3, 4권씩 계속 읽어봤어요. 대박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시험 잘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때는 다 객관식이었으니까 문제를 잘 이해하고 보기들 좀 잘 이해해서 볼 수 있으면은 보기 4개 중에 다 절대 아닌 게 한 2개는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찍어도 4분의 1의 확률에서 2분의 1의 확률이 되니까. 그 역사학자 되시기로 했다가 언제 꿈을 바꾸신 거예요? 그냥 대학 가면서 그냥 점수 많이 나왔으니까 점수 맞춰서 대학 가자고 갔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4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교문 대학교 교문 앞에서 이렇게 전경들하고 학생들하고 막 많았죠. 이쪽에서는 돌 던지고 저기 최루탄 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래서 돌도 막 던져봤어요. 던졌는데 제가
체력적으로 굉장히 약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요? 돌이 멀리 안 날아가더라고요. 돌 가까이서 던지시면 가까이 가면 매워요. 가까이 가면 체력 아, 가까이 맵고, 가면 맵고 뒤에서 던지면 안 되면 친구한테 맞고. 아이, 이성아! 왜 맞았겠네. 너 저쪽이야. 왜 날때도 그러면서. 그래서 아, 이건 내 길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돌이 멀리 안 날아가서 내 길이 아니구나 생각했군요. 네, 체력적으로 약해서. 그러면 뭐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연극반 공연하는 걸 봤어요. 근데 막 되게 사회 비판적이고, 아, 이걸 하면은 내가 굳이 돌을 안 던져도,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돌을 던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연극반 활동 시작한 게 배우 하게 된 거예요. 아니, 이분들이 사실 얼마나 또 그 각자 또 인기가 많았던 분들인지 리즈 씨를 보면서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일성 씨의 리즈 씨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난리 났었어요, 인터넷에서. 이게 누구야? 김일성 씨. 야! 아, 눈빛이 눈빛이 살아 있잖아요. 이제 저게 당연히 찍어치기인데 저 300m로도 찍어치기 못했어요. 예. 옛날 스포츠 신문에서 뭐 인터뷰하고 저런 사진 찍잖아요. 많이 찍어주는 거예요. 사부터 하셨다면서요. 12년도. 베트남 가 있었어요. 저는. 왜요? 어, 갑자기 베트남은 또 어떻게 가셨어요? 현지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베트남 드라마. 아, 또 드라마를 만드셨어요? 네. 한국에서 대본을 써서 네. 베트남어로 번역을 해서 베트남 배우들하고 같이. 지금보다 더 이렇게 더 차갑고 더 강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어,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드라마는? 어마어마하게 시작했고. 어이구. 어, 베트남 사업이 대박 나셨네요, 이걸로. 3% 시청률이던 시간대. 그 시간대에. 월요일 밤 11시 뭐 이런 때 들어와서 시청률이 20% 대박 났네. 어, 그러면 이거 뭐 그냥 완전 대박 난 거야. 뭐. 대박은 났는데 그 방송국에서 돈을 안 주더라고요. 왜요? 그건 또 뭐야? 그 돈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작정 만들어. 아, 그 계약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계약 그 사업을 하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근데 어쨌든 뭐 베트남 갔다가 10년 만에 거의 반 백수 같이 돼서 한국에 돌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돈을 아끼시려고 15km를 어우. 매일 걸으셨다고. 그 이촌동에서 서교동까지. 홍대? 네, 네. 왕복을 매일 하신 거예요? 네, 거의 매일 왔다 갔다 살짝 했었어요. 살짝 빠졌겠네요. 네. 그 왜 그때는 지하철 타는데 지하철에 제가 신용카드도 없을 때고 왜 교통카드. 선불 하잖아요. 네, 만 원 하면 네, 만 원 네. 충전하잖아요. 근데 그게 한 번 탈 때마다 천 원씩 없어지는 게 막 너무 부담스럽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낄 수 있을 만큼만 아껴보자. 그냥 걷자. 그래서 걸어다니는데 사실은 그 걸을 때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한 네, 다섯 시간 걸리지 않아요? 2시간 그렇죠. 한 4시간 정도 왕복하면 그렇죠. 네, 아침에 가고 저녁 때 오고. 와.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 정우성 씨하고 이정지 씨가 있는 그 회사에서 네. 스카웃 제의도 오셨다고. 아, 얼마 전에 그 기사 났잖아요. 예. 예. 회사 들어갔어요. 계약하셨어요? 예. 아, 예. 아, 그러면 지금 근데 그 회사에 들어간 계기가 하정우 씨 때문에. 예, 예. 하정우 씨는 사실은 되게 어려운 사이였어요. 뭐랄까 너무 남자답고 말도 되게 무겁게 하고 이래 가지고 저랑 말도 잘 저는 못 놓겠더라고요. 하정우 씨도 무서워했을 거예요. 하정우 씨 이렇게 계속 그러는데 어느 날 형님 말씀 편하게 하십시오 이러는데 네 그럴 뻔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어느 날 저를 따로 좀 보시죠. 어 따로 오시나요? 예. 뭐요? 저희 회사 좋으니까. 어 하정우 씨가. 예예. 정우성 씨가 대표님 이정재 씨하고 지금. 예예. 예. 정우성 씨는 제가 저희가 이제 다 같이 부르는 이름이 다 회사원들이라서. 예, 예. 정 사장님이라고. 아, 정우성 씨가. 네, 네. 네, 그리고요. 이정재 씨 이부장. 이부장님. 아, 부장님이시네. 하정우 씨는? 하과장. 아, 그럼 본인은 뭐예요? 저희가 부장 배우. 아, 부장 배우. 배우인데 신입사원인데 부장 배우. 그게 저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느낌이 어때요? 일단 이 회사 좀 이상해요. 왜요? 다 출근을 해요. 아, 가요? 네. 왜요? 배우가요? 아침 되면 나와서 점심 때 같이 김밥 먹고 네, 같이 계속 얘기하고. 그래서 정우성 씨가 늘 같은 시간에 그 헬스장으로 오는구나. 정우성 씨가 그 전현무 씨 헬스장에서 만났대요. 네. 만났는데 들어갈 때 운동하러 들어갈 때 그 옆에 헬스장 옆에 조그만 카페 같은 데 거기서 네. 뭘 먹고 계시더래요. 네. 그리고 운동 다 하고 나왔는데 계속 먹고 있대요. 운동 다 하고 나왔는데 계속 먹고 있대요. 말이야. 아니 헬스장에서 왜? 저희가 맛집이에요. 저희가 찻집 줬어요. 가서 운동을 좀 해야지. 뭐라고 했으라고 나한테. 뭐로 왔냐고. 네. 근데 아무튼 정우성 씨가 사장님인데 네. 사장님이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세요. 오늘 새벽에도 해투 나가시죠? 열심히 하세요. 이러고 문자 오고. 아, 이제 사장님이네. 네. 정우성 씨가 의외로 인간적이더라고. 그러니까 네. 정우성 씨 사무실에서 거성물을 받거든요. 어때? 나는
남자만 보고 내가 심쿵하긴 처음이야. 너무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거울 보면 막 힘들죠. 예? 저희 보면 아예 보질 않죠. 근데 딱 수건으로 여기 허리 딱 하고 이렇게 계시는데 아 여기 뭐 먹으러 오셨어요? 그러는데 이야 몸이 아니 공유 씨가 부산행 악역을 했으면 본인이 더 악랄하게 잘했을 거라고 하셨다고. 다 들어올 수 있었잖아. 왜? 이 새끼 가면 됐어! 이 새끼! 이 새끼 가면 됐어! 이 새끼 가면 됐다고! 저 누가? 저 누가 봐! 아유, 다리 공유 씨가요? 네. 택도 없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뭐 깔끔하시네요. 공유 씨가 왜 이렇게 이게 잘생겼다고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죠. 야, 역시 숙소야. 시원시원하네. 시원시원하네요. 잘생긴 거는 좀 있으면 지나가는데. 그러면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질문거리를 좀 찾았거든요. 네네네. 공유, 뭐. 네. 뭐 이렇게 저 정우성 아, 배우들 딱 그 네. 중에서 자기가 생각에 잘생긴 남자는 누구예요? 예 하정우 잘생긴 거 예 공유도 금방 말씀하셨는데 예 잘생긴 저도 괜찮고 왜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눈을 추셔서는 안 돼요 역시 잘생긴 정우성 씨 아 그렇습니까? 네. 아우 아 다 잘생겼어요 제가 이렇게 그 촬영장에서 네. 이렇게 정우성 씨가 뒤에 있는데 예, 예. 제 얼굴 앞에 걸 그렇게 셀카 찍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찍어봤어요 근데 딱 봤더니 뒤에는 멀리는 정우성 있고 앞에 무슨 오징어 하나 있고 주변을 오징어로 만든 눈이 있어. 아 근데 저희도 나이 먹으면서 이제 그 연예인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젊어서 잘 꾸미는 것도 멋있지만 나이 먹어서 진짜 멋쟁이가 되는 게 진짜 멋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진짜 멋있게 늙을 수 있는 세 명이 있어요. 누구예요? 차승원, 정우성, 이정재. 예, 그렇게 세 명 딱 인정합니다. 인정. 나는 조마조마 세 번째 형 낄까봐. 형 날려야 돼. 그래도 형이 양심 있으시네. 그리고 지상력이. 예. 방송을 좀 안 해요. 아니 그 저 구본승 씨의 리즈는 언제일지 한번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야. 근데 구본승 씨저 사실 김정부가. 구본승 씨가 뭐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X세대의 대표 주자. 로이도 기억이 안 나시죠? 너무 어렸을 때라. 저는 전혀. 그러니까. 전혀. 그러니까 80년대생까지는 조금. 맞아요. 우리 형 혹시 기억을 하는 80년생 후반부터는 아마 좀 기억을 하시니까. 근데 90년대생들은 거의 전혀 몰라요. 아이돌 출신이요. 아, 지금은 워낙 활동 영역으로만 보면 약간 이승기 씨. 본인이 잘 알고 계시네요? 구본승 씨. 맞다, 맞다. 본인이 잘 알아. 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아, 이게 이해가 되네요. 네. 왜냐면 MC도 봤었고 연기도 했었고 영역이 좀 비슷하네요. 지금은 사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좀 많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연기 뭐 이제 노래 뭐 예, 다 하셨으니까. 그 당시에 한류 시장 있었으면 난리 났죠. 아, 그렇죠. 사실은 약간 부러운 게 있어요. 저는 인기를 떠나서 그때 당시에는 이것저것 하는 것에 대한 반감들이 많아서 편하게 활동을 못했었고 선배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욕을 많이 먹었어요. 넌 가수냐 뭐냐 뭐. 너 정체성이 뭐냐. 지금 이렇게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친구들을 보면 그런 게 부러워요. 어쨌든 저 우리 구본승 씨의 리즈 시절 봤고요. 우리 다음은 지상렬 씨의 봐야 됩니까? 리즈 시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사진을? 리즈라면서요. 앞에 머리가 내리십니까? 내리신 거예요? 엘비스. 저 당시에 이제 저 전영목 형님이 한참 예 내 사랑을 뭐 이런 사실 비슷하다. 의외로 지상렬 씨가 굉장히 좀 학창 시절에 인기가 좀 많았다 그래요. 아니 이건 뭐 자작극은 아니고요. 아, 예. 제가 그 중학교 때 그 인하부중이라고 나왔어요. 예. 근데 그 학교가 이제 인하대학교 인하공전 안에 있는 그 부속 중학교거든요. 네. 저희 다닐 때 그때 이제 항공운항과의 뭐 황신의 누나 뭐 이런 분들 뭐 나는 그 당시에 이야기했었던 게 뭐냐면 연예인들보다 거기 다니는 누나들이 더 이쁘다. 네. 뭐 이랬었거든요. 그게 사실이고 근데. 제가 그 중3 때 그쪽 누나들이랑 이제 그 비행기 그 학교 내 비행기가 있거든요. 네. 그 앞에서 이제 그 도시락을 이제 까 먹으면서 뭐랄까 이제 우정을 쌓게 됐죠. 예, 지금 중3이라? 예, 공감대를 형성 안 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 그냥 애인 줄 알았는데 멘트 쓰는 게 다르거든요. 예, 예. 아니 아무리 조숙해도 이게 좀 중학생이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지금 썼던 그 단어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단어를 써도 누나. 아니, 너 특검이야 뭐야? 왜 들어 왜? 팩트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누나들이 내 가두리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그 다음서부터는 상렬아 너 새바닥하고 그런 것 좀 더해줘. 더해줘. 너 새바닥. 지상희 씨 지금 실질적으로. 야 난 보약을 먹을 필요가 없어. 아니 진짜. 너가 너 새바닥으로 보약 한 개 내려주는 거야. 지상희 씨. 너는 혀가 혀준이야. 여기 아무도 안 믿어요. 아, 지금도 연락된 누나가 있어요? 지금은 다 이제 실직 가고 얼마 전에 육군 잔치. 얼마 전에 육군 잔치. 근데 누가 육군 잔치? 볼게요. 예, 볼까요? 어, 아니요, 지금 자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멋있어. 아유, 아유, 경자들이 좋아. 여러분 사실 조금 이제. 뭐야? 이거 진짜 남친짤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아, 잘생겼네. PD를 나와서 보고 있네. 아유. 이게 데뷔 전이에요? 아니 이거 지금. 최근이에요. 아, 최근이구나. 엄윤섭 씨. 네. 아 이거 언제 찍은 겁니까, 이건? 얼마 전이에요. 제가 몇 달 전에 드라마 찍은 게 있었는데 거기 촬영장에서 찍은 거예요. 아, 진짜 멋있다. 안유섭 씨, 네. 진짜 질문이 본인 외모에 불만이 있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전혀.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 보면 어때요? 체력 봐봐요. 어떻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저 후대 봐봐요. 여장 남자. 저 후대 봐봐요. 여장 남자 봐봐요. 여장 남자. 여장 남자 봐봐요. 여장 남자 봐봐요. 저 어때요? 여장 남자. 얘랑 막 하더라고. 아니, 솔직히 얘기해봐. 뭐가 불만이야? 아우, 뭐. 불만? 아, 제가 약간 피부가 되게 예민해요. 아, 그래가지고 아, 조금만 해도 이제 막 올라오고 이러거든요. 그런 거. 네, 백각이 보이죠? 셀룰라이트 장난 아니야, 셀룰라이트. 스킬 알리는 이거 무슨 말이야, 갑자기요. 스킬도 못하세요. 제가 보여줘. 아, 저도. 아, 진짜 왜 그러세요. 어디서 핀 얘기예요? 얘기합니다. 나는 빨개 벗으면 여기 벤트가 하나 있어. 스틱 포인트로. 스틱 포인트. 자, 아, 오늘 아, 저희가 이제 예전에 미팅하게 되면은 소지품을 고르는 그 미팅을 좀 하지 않습니까? 짝을 정하는 거죠. 저희가 이분들이 추억이 담긴 소지품을 꺼내고 네. 저희가 한번 좀 끌리는 소지품을 하나씩 한번 좀 골라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과연 이 소지품 속에 과연 어떤 추억들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저 강아지 이거는 너무 누구 건지 보여요. 예. 지상렬 씨. 예예. 예. 자 지상렬 씨 거 누구? 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무 짓이야. 얼마나 좋아. 정이가 되게. 예, 아 좋아요. 아, 한 사람이 두 개씩 골랐는데. 꽃을 한번 가져가봐도 돼요. 꽃을 한번. 자 그러면 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꽃을 누가 좀 가져오셨는지. 오세호 씨.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가져왔습니다. 효성 씨 왜 꽃은 뭡니까? 아 제가 그 평소 이제 이벤트가 아니라 좀 그냥 평소에 꽃 사주는 걸 좋아해서. 어 그냥? 네 그냥 특별하지 않은 날에 이렇게 생각나면 사주는 거. 아, 뭐라면서 이렇게 줘요? 꽃을 선물하면서 이렇게 줄 때. 그러니까 말은 안 하고 그냥. 밥 먹다가 그냥 꺼내고 뭐. 야 갑자기 소매 같은 데서 꺼내는 거예요. 아니, 마술사 아니에요? 이응급 아니에요? 이응급? 아니에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나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계산적인 건 아니고 이제 그냥 생각나면 사는 거예요. 아, 그럼 반응이 어떻습니까, 갑자기? 처음엔 좋아해 주다가 나중에 그냥 무미건조해 주던데요. 아, 그럴 때 좀 섭섭하지 않아요? 별 상관없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모든 멘트가 그냥. 어떤 스타일을 좋아해요? 자, 여기서 골라보세요. 아, 이거 너무 힘든 거죠. 너무 쉽지 않아. 도대체. 아니, 뭘 자꾸 골리래요? 아, 왜냐면, 뭘 자꾸 골리래요? 능력 있어. 혹시나 해도 취향이. 반격진 여자 좋아할 수 있잖아, 그래서. 아, 그렇죠. 아, 참. 예, 이런 건 이제 좀. 다음은 저. 김영식 선배님의 LP. 아. 예. 저는 저기, 김현식 형님 LP. 아. 오. 아니, 김희성 씨 건 줄 알았는데. 아니, 왜냐면 저 지상현 씨가 집에도 가보면 그 LP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이제, 아, 지상현의 첫사랑은 뭐 누구냐 그랬을 때, 이제 뭐, 옥산나인데 뭐 가짜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온라인이야. 옥산나. 옥산나. 옥산나 씨가 진짜 실제로 실전에 예, 진짜 있었었어요. 옥시에, 옥시에. 예, 어찌됐든 이제 한 8개월 만났어요. 근데 그래요? 외모도 처음 이야기하지만 어느 배우한테도 외모가 안 밀리고. 이게 처음인데요? 인성도 그렇고. 근데 결정적으로 술 한잔 먹다가 인천 신포동에서 술 한잔 먹다가 아
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말을 낮게 영어로 좀 하니까 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why 복사한다 그랬더니 어 열 어 퓨처 웨딩 어 결혼했으면 좋겠다. 퓨처 웨딩요? 어 오케이 웨딩 어 오케이 웨딩 근데 옥산다가 I'm secret 딱 그랬는 거야. 시크릿? I'm secret. What secret? 딱 그랬더니 그때 이 노래가 나오고 있었어. 어디 요리 닭집에서. 어 닭집에서. 새끼 손가락 걸면 영원하잖아. 어, 그대는 어. 지금 어디에? 이게 쓸데가 있었어. 열 My son 딱 이랬어. 어. 뭐라고? 에? 아이가 있었던 거야. 마이 선. 네. 옥산다 씨가? 네. 나의 아들, 나의 아들. 이거는 뭐 제가 아들이 있댔는데 그래가지고 웃음이 나와? 변물이야. 아, 너 처음이지? 아니, 아, 정말이야. 나는 지금도 옥산다가 뭐 어스밴드가 없고 혼자의 그 선이 있으면 좀 뭐 만나자. 그럼 아, 만날 용의도 있어요. 지금 만난다면? 네네네. 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소주값도 없고 닭날개에다가 그래. 소주 한잔 먹기도 힘들었었거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옥산나랑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빠이빠이 하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깊은 대화가 통해서 깊은 대화를 못하니까 옥산나 씨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풋사랑이었죠. 아. 예, 예. 그래서 우리 현식이 형님의 새끼 손가락 걸며 영원하자던 그대는 지금 어디에 또 목걸이가 여기에 혹시 그 제 겁니다. 오, 네. 엘리펜트. 제가 항상 매일매일 차고 다니려고 하는 목걸인데. 아, 이게 실제로 그거예요? 네, 네, 오늘도 차고 온 거였고. 아, 이 목걸이가? 네. 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심심풀이로 되게 사주풀이나 이런 타로나 이런 걸 되게 보는 걸 좋아해서. 아, 그래요? 그런 걸 보고 있는데 너한테 어울리는 너에게 길을 주는 이 색깔이 상하색인데. 그래서 상하색인 물품을 가지고 있어라, 지니고 있어라 이런 말씀해 주셔서 저희 어머니는 막 진짜 코끼리 모형 같은 거를 자꾸 저한테 들고 다니라고 이만한 걸 주시는데 들고 다니는 들고 다닐 수가 없어. 가끔 막 계속 그 당시엔 들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할머니가 굉장히 옛날부터 갖고 계셨던 이제 목걸이를 저한테 이제 주신 건데. 아, 이게 그 할머님이. 네, 이게 진짜 뭐 실제로 코끼리 상하라고. 아, 이게 실제로 상하예요? 네, 이제는 구할 수가 네, 없다 하는데. 지금은 거래 금지. 아, 그렇죠, 지금은.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차고 다닌 이후로 이상하게 좋은 일들이 생겨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마스크 쓰고서는 경연하는 프로그램에서도 이걸 차고서 나갔을 때도 우승을 했었고. 그런 경연 프로그램들 할 때마다 항상 차고 나가는데 불의 명곡에서도 이걸 차고 나갔었는데. 네, 그때도 그래서 우승을 했었어요. 진짜. 그래서 되게 뭔가 이상하게 플라시보일 수도 있고 되게 기분 좋아지는 저에게는 그런 물품인 것 같아요. 아니, 의외로 사주 같은 거를 안 믿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걸 되레 또 믿네요. 아, 믿는다기보다는 네. 그냥 가끔씩 뭔가 좀 기댈 곳이 필요할 것 같을 때 그럴 때 한 번씩 좀 되게 싱숭생숭할 때 한번 가서 보고는 해요. 그 혹시 머리색도 그 사주 때문에 사는 거. 내가 듣고 보니까 좀 이 정도면 그냥 재미로 보는 게 아니고 의존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주꾼. 예. 그런 사주꾼. 아니 여기 로이 김이 우리 저 양희연 선배님 성대모사도 아 목소리 톤이 나오겠다. 아니 톤이 딱 나올 톤이에요. 네. 뭐 하나만 좀 엄마가 딸에게라는 노래가 있어요. 야 최고 최고. 사랑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렇게 부르는 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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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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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킴 씨가 좀 아까부터 좀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모습이 네. 내가 좀,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싶었어요. 아, 좀 한번 좀 보여주세요. 보고 싶습니다. 예 롤킴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아! 아, 좋습니다. 지나간 것은
그럼 한번 또 한번 소지품을 한번 볼게요. 아 저게 궁금. 아 그러면 이게 지상현 씨가 아니에요? 이게 누굽니까? 지상현 씨가 아니에요? 이게 누굽니까? 개꺼네. 아 고양이 씨. 아 고양이 건가 보다. 그러면 이걸 갖고 나오신 이유가 이제 지금 제가 고양이 키우는데 고양이 너무 예쁘거든요. 너무 예쁘고 예. 또 고양이 키운다 그러면 여자들이 좋아하니까. 아. 미팅 자리니까. 예. 어, 대박거리가 있으니까. 그랬더니 다 싫어하고 지상렬 씨 건 줄 알고. 아, 저 미팅 자리라 이렇게. 어. 근데 여성분들한테 이게 많은가 봐요. 그 나이가 굉장히 어린 여사친들이 많다고. 예, 친한 친구들 중에 어린 여성분들도 많이 있죠. 그래요? 뭐 제일 친한 거는 친하게 지내는 거는 뭐 고아성 씨, 유연경 씨, 설리 씨 이런 친구들 친하게 지내고. 그럼 현재 만난 여자친구님께서 질투 안 하세요? 제가 여자친구랑 같이 만나요. 아, 다 같이. 아니 그 고아성 씨하고도 굉장히 좀 그 솔직한 얘기 좀 많이 하신다고. 네, 아성 씨는 그 오피스라는 작품 처음 봤어요. 부장님도 나오셨죠. 아성 씨, 배성우 씨 뭐. 오대환 씨 이런 사람 네. 같이 다 했었는데 지금도 굉장히 친해서 오. 단톡방도 있고 그리고 저는 좀 일찍 자고 그 친구들은 젊으니까 늦게 자는데 자고 일어나 보면 300개씩 아 근데 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김은성 씨가 왠지 좀, 좀 불친절하고 왠지 좀 시니컬하고 그러시죠. 근데 막상 대화를 해보니까 그러지 않으시네요. 저희들이 좀 선입견인가요 이게요? 더 해보면 또 불친절하게 나오죠. 아, 또 나와요? 우리 좀 친해지면은. 네, 뭐, 그, 고아성 씨나 그런 친구들도 저희 집에 놀러 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오면 너무 오래 있어요. 가라고 쫓아내면은 막,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냐. 그런 것들은 더 즐기나 봐요, 이렇게. 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좀 서로 재밌어 하는 아니, 근데 다음 이 소지품 이제 뜰채예요, 네. 뜰채. 이거 누구, 이거 누가 낚시 좋아하시나 본데? 이거 누가 낚시 좋아하시나 본데? 저죠아 이거 송 씨구나. 저죠. 저희가 보통 이제 낚시할 때 가지고 다니는 뜰채인데 지금 보시는 이 뜰채는 사실 저희들은 잘 안 써요. 이건 너무 작아요. 엄청 큰 거 잡. 잉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m 정도까지. 에이. 잉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m 정도까지. 에이. 작년 한 11월쯤에 방어 8kg까지 잡았어요. 8kg. 8kg면은. 아니, 낚싯대로 이렇게 잡았다는 거예요? 아, 제가 정말 답답해서 드린 말씀인데,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해서 제가 최자 씨하고도 작년에 제주도에서 한번 만났거든요. 아, 거기 제주도 배낚시 광들이. 네. 아. 그 5시간 동안 오후 7시부터 밤 12시까지 갈치 200마리. 갈치? 아, 이거 좀 200마리.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핸드폰으로 이제 다 사진을 찍어놓죠. 야! 사진 있어요. 그럼 믿죠, 저희가. 네. 사실 여자친구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낚시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인정을 하는 게 여자친구들이 가장 싫어하는 취미 중에 하나가 낚시라는 거 같아요. 아마 안 오니까. 김희성 씨는 그런 취미 생활이 없습니까? 저 낚시 아주 싫어합니다. 아, 왜요? 아, 친구 따라서 가봤는데 정말 가만히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시간을 가만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다가 비가 오잖아요, 비가. 네. 그래서 야, 됐다. 이제 가나 보다 했더니 비옷을 입고 또 이러고 나야 되는 거예요. 그 비 올 때 고개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됐다.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그럼 뭐 좋아하세요? 데이트는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데이트 주로 여자친구랑 같이 술 마시고요. 아니, 그 죄송한 말씀인데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그러면? 제 여자친구 동생이랑 저랑 아는 사이였어요. 아. 그 동생이 소개해줬죠. 아, 언니 한 번. 네. 우리 누나 좀 노는데 한번 만나보자. 근데 어떤 매력에 빠지세요? 아, 멋있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멋있고 춤도 잘 추고 젊게 사시는구나 되게 네. 여자친구가 그 춤신 춤을 아 그래요? 네. 어떤 일 하세요? 여자친구 지금은 소위 극장 체인들 리뉴얼 할 때 거기에 그래픽 디자인 아 디자인 하시는데 네. 아, 멋있다 밥그랑이 잘 노시는 분이네 쪽에 아 근데 또 나이 먹어서 같이 만나니까 되게 좋 저랑 나이 많이 먹어서 만났거든요 좋더라고요 잘 안 싸우고 뭔가 싸울 일이 생기면 아 이거 옛날에 이 일로 싸워봤어 별거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알게 사니까 자 이야 그렇다.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 물건인데요. 이거 네. 저 이거 검은 콩인데 누구 겁니까? 아 이거는 뭐 이제 헨리겠네요. 헨리 거예요. 우리 엄마가 맨날 오실 때 옷 같은 거 별로 없고
그냥 이런 것밖에 없어요. 아, 검은 콩? 콩이랑 밖에 뭐 막 건강 이게 사실 머리에 좋다고 네, 모발뿐만이 아니고 몸에 좋으니까 네, 몸에도 좋죠. 네, 몸에도 좋고 네. 많이는 안 먹나 봐요, 헨리는. 저는 에 이거 예 정말 얘기해서 근데 정말 안 먹죠 말하면서.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먹기도 해? 검은 콩 그냥 갑자기 씹어 먹기도? 요건 그냥 이제 먹는 거예요. 그냥 저렇게 먹는 거예요. 먹어도 되는 거예요. 고소해, 고소해, 고소해요. 단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어요. 고소해요. 어, 이거 상품인데?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명만 사랑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중학교 1학년부터 대학까지는 그 여자친구 있었어요. 7년 사귀었어요. 아, 7년? 네. 오. 저 아직까지는 첫사랑이고 언니 사랑. 이거 얘기하면 그 여자가 보일 텐데. 근데 왜? 아니, 저도 저 그 여자 안 좋아요, 이제. 근데 이상하게 아니, 안 좋아요, 진짜. 어색해. 근데 아, 3주에 한 번 거의 꿈의 주인공으로 나와요. 아, 그래요. 남아 있는 거지, 잔상이. 그래서 저도 막 2년 전에 캐나다 갔는데 얘를 만나려고 했어. 왜냐면 이거 진짜 난 좀 힘드니까 한번 제발 한번 만나자고 했는데 걔가 아 이제 우리 진짜 만나면 안 된다고. 왜냐면 이제 우리는 아무 사이도 될 수 없는 사이라고. 그리고 자기 이제 결혼한 남자도 결혼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 얘기 듣고 사실 제가 얼마 전 나왔던 노래 있는데 그 그리워요 노래. 그 여자. 아, 그게 그분 떠올리면서 만든 거구나. 좀 도와주세요. 난 이거. 나 넘어서고 싶다. 그 여자를 넘어서고 싶는. 이제 그런 이제 넘어서는 방법은 이제 빨리 좋은 분을 만나시면 될 거예요. 예, 좀.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또 즐거운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00회 특집입니다. 맞아, 빨리. 맞아, 맞아. 전쟁이야, 이제 전쟁이야. 보고 싶은 팝송을 저희가 뽑았거든요. 아, 이거 우리가 섭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 중고학생이네. 아니, 중기 내 동생인데. 네, 여보세요? 어, 중기야. 저기 지금 전화 왔어요, 지금. 어. 오, 근데요? 형님. 어, 석준아. 아, 왜요? 아, 효리야. 경훈 씨, 이경훈 씨한테. 아유, 윗나라 한번 해볼까? 5분 5분 대박이야. 잠깐만, 지금. 뭐야? I must let you know. Sign it, put it, sign it, put it. 근데 전혀 안 통해. 눈빛을 보내, 눈치를 주네. 근데 못 알아듣네. 답답해서 미치겠다.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다. 정말 다시 한번 힘을 냈어. Sign it.